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발상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 전사설자, 어저께 신문, 석간신문, 문화일보를 비롯한 신문들, 언론에 신랄한 지금 비판이 있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국가 안보, 군 통수권자라는 개념은 국가 안보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는 것이 제1의 문제입니다. 제1의 목적이고, 제1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의무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안보 전략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말 됩니까? 군사 훈련하는 걸 갖다 주적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주적한테 훈련하는 것을 물어보고 허락받고 합의해야 하는 겁니까? 이 살다 보자 보자 하니 정말 이거 분통 터져서 못 살겠네요. 오늘 어저께 석간신문인 문화일보에 오늘 아침 신문에는 뭐 전부 다 조간신문 조선 동아 뭐할거 없이 중앙 할거 없이 또뭐그 세계일보 무슨 국민일보 할거 없이 전 조간신문이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요지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지입니다. 이 문화일보 사설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한미훈련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다. 그러면 동맹을 이거는 저버린 이적 발상이다. 이적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발상을 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이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설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한미훈련 협의 동맹 저버린 이적 발상이다. 이런 제하의 글입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대통령이 이적 발상이란 얘기를 언론에서 사설로 이렇게 제목으로 올린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한 유형의 공격하는 대통령을 의심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려, 국민의 우려가 바로 경고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라고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이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안보를 갖다가 마음대로 주적과 기분대로, 느낌대로,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은 최근에 노동당 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이런 거듭된 경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거론해 놨습니다. 대놓고 훈련 폐기를 해라. 한미동맹 훈련을 폐기해라.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 치워라. 이런 요구입니다. 문 대통령 언급은 이에 대한 반응인데, 군사훈련은 동맹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군사훈련이 뭡니까? 동맹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훈련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적을 갖다가 대처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안보를 그래서 지킨다. 미국은 6.25 전쟁 이후에 상호 방위 조약으로 지금 75년간 맺어진 유일한 공식 동맹국이고, 또 북한은 이번에 노동당대에서 무력적화 통일 노선을 분명히 한 주적입니다. 무력적화 통일 노선을 분명히 한 주적이라고요.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통해 가지고 동맹 해체를 노린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적에게 훈련을 허용받고 훈련할까요? 하지마 하면 하지 말고 하지 말까요? 이런 걸 허락을 하고 무슨 허용을 구걸을 하는 그런 겁니까? 또 동맹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건 동맹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부수겠다는 뜻 아닙니까?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한미동맹을 부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까?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그 대북 인식, 이거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국가 안보를 심각한 지금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3월 연합훈련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취임해서 연합훈련, 한미동맹 체제가 많이 붕괴됐습니다. 많이 해이됐습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훈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연합훈련을 계획 중인데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비핵화의 또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전 국민들의 안보를 갖다가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바꾸고 함부로 요리를 하고 함부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도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 누가 비핵화입니까? 김정은이가 36번이나 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며칠 전에. 근데 비핵화요? 평화 정착이요? 이미 원론적으로는 원래가 그렇게 된다면 다 비핵화한다면 그거는 맞는 얘기겠지만 지금 비핵화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저쪽은 핵을 36번이나 얘기하고 더큰 핵을 막 SLBM 핵탄도 지금 그걸 지금 선보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요? 그래서 군을 평화군 하면서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군이 지금 계급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이게 군입니까, 이게? 평일날 저녁 때 나가서 피자를 먹고 하는 그것이 군입니까? 군기를 해이시키는 게 평화입니까? 김정은은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강행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비핵화 프로세스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강행 하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온갖 신형 무기들을 과시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이죠.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4, 5일 전 아닙니까? 전술핵 개발도 공개 천명했습니다. 하나같이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동시다발 공격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할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문 대통령의 생각이죠. 개인의 생각이죠.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무기 체계를 더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비핵화와 평화 군축 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현실에 눈 감은 환상도 넘어가지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이 사설자는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맹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이 주장은.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무기 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비핵화와 평화 군축 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 아니,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해석해 주는 겁니까? 옹호하는 겁니까? 현실에 눈 감은 환상도 넘어가지고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는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비본질적인 문제라면서 거부한 대북 지원, 또 남북 회담도 거듭 거론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비본질적 문제라면서 거부한 대북 지원, 남북 회담도 거듭 거론합니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 위협조차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이적 행태 아닙니까? 이적 행태다. 이적 행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자는 말미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 위협조차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이적 행태다. 이적 행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북한과 한미훈련을 협의하겠다는 것. 아니, 적과 우리 저훌 동맹하고 훈련을 한번 협의를 해서 테이블에 놓고서 협의를 할 텐데, 이거 이번에 이거 하는데 뭐 협의 좀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설자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한미훈련 협의 운운한 그것은 동맹을 저버린 이적 발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이적이라는 게뭔줄 아십니까? 이적 발상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언론들. 모든 언론들이 사설에서 대통령을 그 기자회견한 그 내용을 대통령을 향해서 의문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의 사설들이. 그리고 군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게 무엇입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 생각대로 요리하겠다는 겁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암흑색입니다. 광풍이 부는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강한 그 깃발, 태극기의 깃발, 또 애국가 울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